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 또 일본 세 나라 북핵 수석 대표들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상황을 거듭 확인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전제 조건 없는 대화의 자리에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이롭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조 국장 등 세 나라 북핵수석 대표들은 7일 도쿄 일본 외무성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회담 모두 발언에서 올해 계속된 북한의 밑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정황은 역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북한과 대화를 위해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미국은 3국 공조를 매우 중시하며 비핵화 목표를 공유하면서 모든 수준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preparing for all contingencies in close coordination with our Japanese and ROK allies and are prepared to make short and long-term adjustments to our military posture in responding to the deep Japanese provocation. We are committed to both defense and deterrence to protect our allies in the region. 김건 본부장도 북한의 여러 유엔 안보리 위반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북한 도발에 신속히 대응하고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활동을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의 문도 여전히 열려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대화를 계속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후나코시 국장은 미한일 3국 협력의 구심점은 북한이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지속하고 가속화하는 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내 억지력 강화를 위한 3국 간 군사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3국 간 대북 대화 정책 조율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7일 국방부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2022 서울 안보대화 개회사를 통해 북한이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경우 누리게 될 혜택은 무궁무진한 반면 핵과 미사일 개발의 길을 계속 간다면 치러야 할 비용은 막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북한이 인식하도록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관은 이날 세계 54개국과 유엔 유럽연합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등 세계 국제기구의 국방관료와 안보 전문가들이 모인 이번 행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통해 한반도를 넘어 세계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면 경제와 민생 개선을 지원하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 제고와 한국형 3축 체계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신범철 한국 국방부 차관과 오카마 사미 일본 방위심의관이 7일 서울에서 비공개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 등 양국 간 국방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주최한 2022 서울 안보대화 참석을 계기로 마련된 한일 국방차관 양자 대면회의는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에 성사됐으며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일 국방협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와 역내 안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대응에서 미한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상황을 포함해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일한 또 일미한 간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양국 국방당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무기 금수 조치 위반이라고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지적했습니다. 또 신임 영국 총리는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을 대북 정책의 중심에 둘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알레스테어 모건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는 6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와 동서센터가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수백만 발의 포탄과 미사일을 구매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 조정관을 역임했던 모건 전 대사는 북한이 과거부터 소형 무기를 해외에 팔아 수익을 얻는 등 무기 판매에 적극적이었다면서 북한의 이 같은 무기 판매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f it could, I'm quite sure that the DPRK would sell arms to whoever would take them. Of course, it'd be in violation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rms embargo. 모건 전 대사는 이어 영국 정부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비판적 관여 정책 기조 아래 북한 주민을 비롯해 정부와 관여해 왔다면서 그러나 북한 인권 상황과 핵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비판적 자세를 견지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 등을 감행할 때마다 대북 정책 강화 등 변화를 추구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at British policy has been consistent. There have been changes in that have reflected the changes made by the DPRK. And this is the result of DPRK actions to which the British government has felt that it has needed to respond. Policy at the moment is very much focused, I think, on the security threat posed by the developing nuclear program. 모건 전 대사는 영국의 새 정부에서도 이 같은 대북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면서 6일 취임한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가 강력한 대북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e know her views from her time as foreign secretary and we know that she attaches importance to DPRK denuclearization and indeed to human rights. 모건 전 대사는 또 최근 북한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경제 발전과 외부 투자 촉진을 위한 전향적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재 대사 근무 당시 경제 관련 협의에서 북한 측이 쓸모없는 통계를 제공하거나 적들이 역이용할 것을 우려해 자료를 발표하지 않는다고 말한 일화를 공개하면서 국제사회의 투명한 자료 공개는 북한 경제 문제 해결에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로켓과 포탄 등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최근 두드러진 북러 밀착 관계를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북한의 인력 파견 등 양측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기 거래 등 북한의 불법 활동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브루스 벡톨 미국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러시아가 북한산 포탄과 로켓 구매를 추진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더욱 밀착된 북러 관계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또 러시아가 운송이 쉽지 않은 북한 무기에까지 손을 뻗치는 것은 러시아의 심각한 무기 수급 상황을 시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If that is in fact the situation, then Russia is in a pretty bad situation right now that they got to turn to their ally North Korea for supply, resupply apparently of these artillery shells. Because think about that. How are they going to get those shells to Russia? Are they going to put them on a train and send them all the way across the Russian landmass? 벡톨 교수는 이어 북한은 그동안 시리아와 이란 등 중동 지역에서 재래식 무기를 암거래했지만 이번 러시아와 무기 거래는 정부 간 직거래 형식일 것이라며 이것이 장기화되면 북한에 수억 달러의 자금을 안겨주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마련을 위해 재래식 무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북한과 무기 거래를 금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유엔 대북 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던 러시아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 모종의 거래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ou know, clearly, if from now on Russia is going to be getting military support from North Korea, then I would assume that, you know, in addition to getting money, the North Koreans probably extracted a promise from the Russians that they would not support future Security Council sanctions. 반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다만 앞으로 러시아와 북한의 실질적인 협력 분야는 군사 영역보다는 북한 노동자들의 전쟁 복구 사업 참여 등 경제적 영역에서 더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러시아는 북한에 더 손을 뻗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병력과 인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을 포함해 제3국에서 이를 충원하려 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They don't want Russians to be killed because that's making the war very unpopular even in Russia. I mean, they've gone to different countries to get fighters and to get support people. I think they will try to get what they can from North Korea. 베넷 선임 연구원은 그러면서 대북 제재로 인해 유류 부족을 겪으며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 입장에선 러시아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경화보다는 러시아산 유류나 무기 기술 지원을 더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단순한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며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등 협력과 압박을 병행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더 이상 낙관론과 희망적인 사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산가족의 상봉을 막는 북한 정권의 책임론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만의 노력을 통해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에서 벗어나 북한의 성의를 촉구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압박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유엔 북한 인권보고서 등의 공동 발의 과정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막는 북한의 행위는 중대한 인권 유린이라는 평가를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모든 이산가족의 신속한 상봉을 북한에 촉구해야 한다며 이산가족 2세대와 해외 거주 가족을 포함해 중장기적으로는 탈북민에게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단행된 2022 개정교육 과정의 역사 교과서는 6.25 한국전쟁과 북한 등에 대해 잘못된 역사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서구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북한인권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가 7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가 역사 교과서 개정 추진을 통해 6.25 한국전쟁 관련 서술을 빼거나 자유의 개념을 삭제했으며 건국과 한국 정부 수립의 역사를 폄훼하는 등 역사 날조를 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도 북한에 대한 비호와 일본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이 담긴 역사 교과서는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역사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역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에 참여한 홍우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도 다수 교사들의 절대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한 전임 문재인 정부의 검정 교과서는 완전한 실패작이라고 주장하며 가치와 이념을 가르치는 사회 역사 교과서는 교육 방향과 범위, 용어를 분명히 해야 하며 자유민주공화국 발전을 위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